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하고 카메라 이런 것을 라이브에 필요한 것을 배우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이게 배운다는 게 너무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여러분들도 옷 만들기를 배울 때 아 많이 어렵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컴퓨터나 이런 걸 모르는 분야를 하다 보니까 할 때마다 막혀요. 아, 물어볼 때도 없고 그러면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네이버를 검색해 보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만들다가 멈출 때 몰라서 멈출 때 제껴놓고 막 답답해할 때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자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가 컴퓨터와 카메라에 익숙해지는 때가 곧 올 거예요. 그러면 바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그때그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무엇을 만들어 보려고 하냐면은 오늘은 일단은 패턴 좀 쉬운 걸로 선택을 했어요. 패턴이 아주 쉬워요. 자 여러분들이 패턴에 머리 아파하는 분들이 많아서 패턴 일단은 쉬운 패턴을 선택했어요. 오늘 만들어 볼 것은 만들기 쉬운 V넥 원피스 근데 예뻐요입니다. 자 모르게 제목을 길게 했냐고요? 아 제목에서 그냥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만들기는 쉬워요. V넥 원피스예요. 근데 예뻐요. 그리고 포인트도 있어요. 자 바로 자 오늘 만들어 볼 것은 만들기 쉬운 V넥 원피스 근데 예뻐요입니다. 자 요 디자인 자세히 보시면 너무 쉬워요. 오늘 거 너무 쉬운데 쉽다는 것은 너무 밋밋할 수도 있는데 제가 밋밋한 부분을 이 소매 간단하게 만들면서 새로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오늘 너무 쉬운 V넥 원피스 근데 너무 예뻐요.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턴을 떠야 되는데 패턴 굉장히 쉬워요. 아 오늘 패턴 굉장히 쉬워요. 한 여러분들 한 30분이면 패턴을 뜰 수 있어요. 진짜 제가 한 10분이면 뜨니까 여러분 30분이 뜰 수 있는 패턴 뭐 설명을 제가 패턴에 대해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한번 볼게요. 패턴 뜨는 거 한번 보러 갑니다. 편하고 예쁜 V라인 원피스 지금부터 패턴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장을 놔야 되는데 지금 무릎하고 종아리 중간 정도 저는 기장을 41 정도로 기장을 놔볼게요. 자 기장을 놓는데 먼저 기장을 재일 필요 없이 자 이 종이가 43이니까 저는 41로 갈 거니까 위에서 2인치만 칠게요. 2인치만 치고 자 2인치 친 다음에 그럼 이게 41이 기장을 놓은 거예요. 뒷판 갖다 놓을게요. 자 오늘 패턴은 굉장히 쉬우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세요. 저도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장을 먼저 첫 번째 1번 기장을 놓고 2번 원형 패턴을 가지고 뒷목점에다가 갖다 맞추고 고정 카피.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품을 나갈 건데 자 요 디자인을 보니까 품이 넉넉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 반씩 나갈게요. 이 반을 나갈게요. 자 이 반을 나가는데 2와 2분의 1 2와 2분의 1을 나간 다음에 내려야지 되는데 나간 만큼 반이니까 자 똑바로 내린 데서 1,4,1 그러니까 2 반의 반이니까 1과 4분의 1을 내릴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리로 옮겨지는 거죠. 자 어깨 한번 볼게요. 어깨 길게 쭉 놓는데 어깨점에서 이게 너무 그 통이 너무 좁아지니까 소매통이 좋아지니까 어깨에서 반인치 정도 올린 다음에 반인치 올린 다음에 거기랑 평행 이렇게 선을 그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인치를 어깨에서 반인치를 올린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깨에서 원 어깨에서 6인치 나간 다음에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직각이 좀 맞아야지 돼요. 직각이 안 맞으면은 여기 소매통을 좀 줄여주세요. 지금은 직각이 맞으니까 놓는 거고 직각이 안 맞으면은 소매통을 늘리거나 줄여주세요. 직각을 맞춰서 여기랑 연결되는 위치 이렇게 연결되게 위치에다 놓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옆 라인을 그릴 건데 똑바로 내리자니 뭔가 밑에가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서 똑바로 내린 점에서 자 여기가 11,4인치니까 똑바로 내린 데서 한 1반 정도만 좀 나가볼게요. 밑에가 약간 A라인으로 여기랑 연결시켜 볼게요. 이렇게
바로 내린 데서 1과 2분의 1을 나간 데서 살짝 A라인을 여기랑 연결시켜 줄게요. 자, 허리 사이에 놓고. 자, 이 옷 디자인을 보니까 걸으려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옆 트임을 줄 거예요. 옆 트임은 보통 여러분 트임을 줄 때, 스커트에 트임을 줄 때 허리서부터 15인치까지가 미니스커트예요. 15인치까지는 트임이 없어도 입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러니까 15인치에서 16인치 정도 내려와야지 너무 많이 안 트겠죠. 아, 나는 트는 게 싫다 그러면 한 17인치 정도 위에서 타볼게요. 자, 이렇게 17인치 정도 이렇게 트임을 하나 넣어줄게요. 나는 걷기가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서 트임을 좀 더 편해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목 부분만 가볼게요. 목 부분 바로 이렇게 입으려고 해요. 그러면 머리 둘레보다는 이 목 둘레가 커야 되겠죠. 자, 머리 둘레가 보통 22인치 정도 나오니까 22인치보다 크게. 그래서 요 디자인 보니까 옆으로 좀 많이 팠어요. 그래서 저도 이 목점에서 1인치 정도 옆으로 팔게요. 그리고 옆으로 팠으니까 밑으로도 1인치 정도 내릴게요. 1인치 1인치로 파서 가볼게요. 이렇게 1인치 1인치 파서 입기 좀 편하게끔 해볼게요. 뒷팔이 끝났는데 조금 있다가 앞판 뜰 때 소매 요 부분 네모난 거 자르는 거 위치 잡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앞판 떠볼게요. 자, 앞판을 뜰 때는 뒷판을 밑에다 깔고 흰색 조미를 위에다 올릴게요. 그리고 밑에 기장을 똑같이 윗기장이나 앞이랑 다 맞출게. 앞에도 뒤 비치는 거랑 딱 맞춰서 고정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이는 선들, 허리선 카피, 자, 트임선 카피, 자, 옆선 카피, 옆선 카피 하세요 그냥. 자, 그렇게 해놓고 앞에 원형 패턴을 허리에다가 놓는데, 자, 여기에 다트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옷에 다트가 빠질 거예요. 그러면 다트만큼 내려준다.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셔야지 돼요. 옷 만들기 정석 1편서부터 천천히 따라오시고 있다면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는 다트가 있으면 다트만큼 내려준다. 그리고 카피. 자, 그리고 카피.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옆선은 뭐 내리고 잴 게 없어요. 옆선은 똑같이 맞아야 되니까 뒷판 옆선을 카피하면 돼요. 자, 근데 어깨 부분만 볼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 어깨에서 반인치 올라간 다음에 사선평 이렇게 선을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려줄게요. 목에서 1인치 쳐야 되죠. 1인치 칠게요. 앞에도. 자, 그 다음에 앞목에서 V라인 만들 건데 저는 요 목점에서 3인치 정도 내릴게요. 목점에서 3인치 정도 내릴게요. 3인치 정도 내린 다음에 곡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선보다는 곡이 좀 더 예쁘기 때문에 곡자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을 한번 쑥 봐볼게요. 자, 어깨까지 선이 딱 보니까 4하고 한 눈금 더. 4하고 한 눈금 더 이렇게 해서 표시할게요. 4하고 한 눈금 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깨가 6인치 나왔으니까 얘도 6인치 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얘랑 연결을 시키려고 하니 안 맞죠? 자, 안 맞으면 각도가 얘를 조금 내려주셔야 돼요. 맞을 때까지. 자, 이렇게 맞을 때까지 어깨를 조금 이렇게 맞춰서 내려주셔야지. 자, 이렇게 내려주면 직각이 꼭 맞아야 돼. 직각이. 다른 거 없어요. 어깨와 어깨 앞판과 뒷판 만날 때 직각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직각을 맞고. 자, 이렇게 놓으면 앞판도, 여기는 트임, 앞판도 끝났어요. 자, 앞판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부분, 소매 요거 끈으로 당기는 요 부분만 한번 떠볼게요. 네, 요 부분이 넓이를 보니까 3인치 정도가 되더라고요. 자, 어깨를 앞판 뒷판을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는데 반인치씩 띄고, 자, 여기 반인치 띄고, 너무 딱 맞으면 끈을 당기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인치씩 띌게요. 띈 애를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더니 14반이래요. 그러면은 요 3인치도 14반. 3인치를 대서 얘랑 이렇게 좀 더 맞춰줄 건데 1인치 정도 이렇게 1인치 정도 선에 하나 좀 이따가 재단할 때 여기랑 1인치 떨어진 데랑 이렇게 받고 거기에 반인치 부분에 터널을 만들 거고 자 얘랑 1인치 되는 데랑 만날 거예요. 좀 이따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바꿔서 여기 터널을 여기다가 이렇게 끈을 빼주는 거예요. 여기 부분은 이렇게 후라시라고 해서 뜨게끔 이렇게 여기랑 여기 스티치 받고 조금 이따가 자세한 봉지할 때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는 목 부분 안단 처리를 할 거예요. 박아서 넘기는 거. 자 그러려면 안단 표시를 좀 해볼게요. 1반을 안단으로 할게요. 여기서 안단. 자 얘도 안단. 자 이렇게 하면 패턴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자 패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기장 놓고 품 놓고 자르면 돼요. 자 그런데 재단하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재단하는 것도 어려운 게 없는데 재단은 폭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단 선택에 따라서 틀려질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 원단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제 원단 폭이 좀 좁아서 요크 재단을, 그러니까 푸서 재단을 했어요. 여러분들 푸서 재단을 하시면 안 되고 다대 재단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 원단이 안 나오면 푸서 재단까지도 가능한 원단이 있으니까 한번 염두에 보시고요. 자 그럼 재단하는 모습 한번 볼까요? 자, 뒷 날개, 소매 여기 날개 부분 자를게요. 자, 그 다음에 안단을 떠야 되는데. 끈감을 만들 건데 끈감은 1인치로 해서 나오면 접으면 4분의 1이 나오게끔 끈감 자를게요. 자 이렇게 재단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싱해야 되는데 미싱도 뭐 어려운 게 있을까요? 아 여러분들 안단 처리해가지고 위에다 스티치 박을 때 조심해야 돼요. 저도 스티치 박을 때 살짝 울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조심해 하시고요. 자 끈 위에다 놓고 야 이건 요술팩이니까 지어지는 거죠 아시죠? 자 그리고 옆에 트임도 살짝 트임도 넣어주시면서 봉제하는 거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봉제를 할 건데 봉제의 순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깨 박고 날개를 사방을 말아 박은 애를 그 위에다 놓고 옆선 박기 전에 먼저 고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옆선을 박고 안단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먼저 옆선을 먼저 어깨를 먼저 박아 갖고 올게요. 어깨를 먼저 박고 그 다음에 소매 여기를 말아 박을게요. 그러니까 어깨 박고 소매 말아 박은 데까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어깨 부분을 쭉 앞판 뒷판을 연결할게요. 자 어깨를 박은 다음에 자 위에 부분 어깨 부분을 좀 이제 갈라서 다릴게요. 자 어깨를 다린 다음에 다음에는 뭐냐면 자 소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터져 있는 데를 자 소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낫지를 반인치 낫지를 주시고 여기를 말아 박아 놓을게요. 여기 양쪽 소매 여기 터지는 데 있죠? 소매 여기 통 여기 부분을 말아서 양쪽을 말아 올게요. 말아 볼게요. 자 소매 여기 부분을 말아 놓을게요.
자, 이렇게 소매통 있는 부분을 말아박아 주세요. 이 넓은 날개 있죠? 날개 사방을 말아박아 놓고 올게요. 네이비퉁이를 말아박아 볼게요. 자, 이렇게 1인치를 겹쳐서 놓고 이렇게 두 줄로 스티치를 때릴 거예요. 그 사이로 끈을 넣을 거고. 자, 그럼 양쪽으로 두줄 스티치. 자, 스티치를 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바깥으로 치면 안 되겠죠. 자, 위로 여기로 스티치를 때리는데 그 밑으로 조금 걸리게끔 때릴게요. 자, 이렇게 한줄 때린 다음에 그 옆으로. 자, 요런 식으로 때린 다음에 요 안으로 끈을 넣을 거예요. 양쪽으로 요 날개를 박으셨잖아요. 자, 이제는 안단을 연결해 볼게요. 자, 안단은 자, 앞판하고 뒷판하고 어깨를 먼저 고정시켜 줄게요. 이렇게. 자, 안단을 먼저 받기 전에, 안단 받기 전에 안쪽을 꺾어서 놓을게요. 시접을. 자, 이렇게 안쪽 거를 이렇게 다려 놓은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박아 볼게요. 만들기 쉬운 브이넥 원피스, 근데 예뻐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도전해 보았습니다. 만들기 쉽다고 그러는데 만들기 쉬운가요? 안 쉽다고요? 자, 안 쉬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숙제 하셔야죠, 숙제. 숙제가 저주합니다. 여러분들, 숙제 올려주시고, 조만간 제가 1학기가 끝나잖아요. 저희가 1학기가 끝나면은 2학기 때부터는 장학생들 선물들 팍팍 드릴 테니까 숙제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 림빠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옷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